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예, 정동 인베스트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8만 9천 원에 15%요. 아, 이거 직접 사셨어요? 직접 사셨어요? 아니, 누가 사라 그랬어요? 아니에요. 저가 샀어요.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니, 저 회사도 괜찮고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실적 이런 거나 그 산지가 좀 됐거든요. 네. 이거 세력주예요. 이런 종목을 우리가 세력주라 그래요. 흔히들 얘기해 보면 이제 매집 잘 돼 있다 이런 종목이에요. 거래량 없이 물량을 매집하는 종목들이라고 흔히들 보거든요. 이런 것들은 예, 어느 시즌이 되면 물량이 채우면 급등이 나오고요. 또 물량이 또 놨다가 또 물량을 모으면 급등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세력 종목이라고 하는데 잘 사시는데 주식을 좀 하신 지 오래 되셨죠? 네, 네, 좀 됐습니다. 그 네. 얼마 전에 올랐을 때도 일부러 안 팔았거든요. 타점 보충 아시는 분인데 그 얼마에 파시게요? 그래도 한 11만 원대? 그래요? 잘 보시네요. 그냥 그렇게 파시면 돼요. 이 종목들은 이제 세력 종목이라 그래요. 그래갖고 매집이 잘 돼 있어요. 조만간에 튈 자리고 오늘도 눌러놨잖아요. 살짝 눌렀어요. 거래 없이 눌러놨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잡은 물량이에요. 조만간에 아마 위로 튈 거예요.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뭐 잘 아시잖아요. 아시면서 그래요. 확인하시려고 네. 전화했죠. 그쵸? 아, 아니에요. 그런 것 같은데요. 이 자리는 아무나 못 사요.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추천받지 않으면 못 사는 자리예요. 그런데 사셨잖아요. 사신 거는 내가 이 흐름을 보고 있다는 분이고 이 흐름을 본다는 거는 내 매도가도 정해져 있는 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. 얼마에 파실 거냐라고 했던 거든 주식을 좀 하셨네요라고 하는 건 이게 차트를 읽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잘 파시면 돼요.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. 10만 원, 10만 5천 원, 요 라인이에요. 그것까지 올라와요. 조만간에 움직일 거니까 잘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